척골신경은 손 근육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입니다. 특히 손을 이용한 섬세하고 복잡한 동작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신경인데요. 이 척골신경이 팔꿈치 안쪽에서 눌리거나 긴장되거나 마찰 등에 의해서 압박되게 되는 경우 신경병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팔꿈치 터널 증후군, 주간 증후군 혹은 척골신경 포획 증후군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경이 주행하는 터널의 내부가 좁아지게 되면서 신경이 압박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해서 염증성 부종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종괴 등에 의해서 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팔꿈치를 구부렸을 때 터널 내 압력이 증가되게 되면서 면적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척골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거나 아니면 척골신경이 팔꿈치를 움직일 때마다 반복적으로 탈구가 반복되면서 마찰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 탈구로 인해 인대나 뼈 사이에 신경이 끼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척골신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에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전완부의 안쪽과 새끼손가락 그리고 약지에 주로 저린 증상이 느껴지는 정도로 시작이 되지만, 이후에는 약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이 완전하게 펴지지 않는 그 운동 제한이 동반되게 되고, 손가락이 갈퀴 모양처럼 점점 구부러지게 됩니다. 또한 척골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 팔꿈치 안쪽에서부터 얼얼한 느낌의 통증이 시작되면서 점차 아래쪽으로 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더 진행이 되게 되면 손의 미세 근육들이 약해지게 되면서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추를 끼우는 동작 등이 어려워지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손가락 마비와 근위축 등이 동반되게 됩니다. 팔꿈치 터널 증후군은 주먹을 쥔 채 팔꿈치를 구부려서 귀에 가까이 댄 자세를 1분 정도 유지했을 때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저리는지 여부를 통해서 간단하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저림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또는 주사치료를 통해서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이 오랜 기간 지속되게 돼서 마비와 근위축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감각 저하가 있다거나 아니면 감압술 이후에 척골신경이 팔꿈치 각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신경 주변부를 풀어주는 단순한 감압술 뿐만 아니라 척골신경을 옮겨주는 전방 이전술을 같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단순 감압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부목을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에 큰 제한을 두지 않지만, 척골신경 이전술을 했을 경우에는 3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난 후 3주 후부터 조금씩 관절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약 6주 동안은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힘을 주는 동작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세운병원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